뉴스브리핑 더 보기 뉴빌 더 시간입니다.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은 바가지 요금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. 지난해엔 꽃게 바꿔치기 사건으로 큰 비판을 받게 되자 전통 어시장 상인들이 무릎을 꿇고 석고 대죄를 했을 정도인데요. 그런데 최근 이 전통 어시장에서 내걸은 한 안내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인천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 입구에 입간판이 세워졌습니다. 여기엔 유튜브 촬영, 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. 또 악의적, 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 형사 책임 및 추후 촬영 금지라는 경고 문구도 있는데요. 이 입간판을 찍은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며 시장 측이 감출 게 많은 것 아니냐는 등의 부정적 반응이 이어졌습니다. 이에 대해 전통 어시장 측은 상인회에서 공식적인 내걸은 입간판이 맞다고 설명하면서도 악의적으로 촬영 및 편집된 영상물로 인해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이달부터 이런 조치를 취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편집을 통해서 나쁜 쪽으로 자꾸 올리신 분이 계셔서요. 그리고 또 저희 시장 쪽이 아닌 다른 시장 쪽에 촬영을 하셔서 저희 시장인 것처럼 해서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다만 촬영을 원할 경우 사무실을 방문하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오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. 저희가 촬영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요.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다 도움드리고 있습니다. 한편 소래포구엔 입간판이 걸린 이 전통 어시장 외에도 근처엔 종합어시장이란 곳도 있는데요. 최근 이 종합어시장에서 찍힌 한 영상에서 한 상인이 대게 두 마리에 37만 원을 부르는 모습이 담겨 이 바가지 논란이 일었습니다. 관할구청도 단속에 나선 상황인데요. 두 단위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어요. 점검 쪽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거진 한 달 정도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인식 개선은 돼 있어서 이후 종합어시장 측은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달 7,500인분치의 활어회 무료 제공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. 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상인은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 서비스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